시작합니다. 자, 오른쪽에 북한 왼쪽에 대한민국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대회는 이승우 선수의 움직임이 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 집중적으로 수비가 달려들겠죠. 네, 아마 오늘 경기에서도 이승우 선수의 집중 견제가 좀 예상이 되고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프레인사 질러준 패스 시도 좋았습니다. 밀고 들어옵니다. 자, 이상 챔토 밀고 들어온 가운데 자 이승우 선수가 일단 딱 밀렸어요. 자, 지금도 이승우 선수가 공을 잡으면 중앙 미드필더진들 두세 명의 선수가 붙거든요. 네. 자, 지금은 완벽하게 밀었습니다. 자, 박영관 선수의 파울입니다. 거칠게 밀어붙이는데요. 편인데 이 북한 선수들의 체력이 아마 후반전에 좀 떨어질 거예요. 자, 이승우의 프리킥입니다. 자, 직접 내 골문을 향한 대요. 아, 네. 네. 자, 골대 왼쪽으로 볼 벗어납니다. 좀 멀긴 했지만 승리를 거둔 북한 역대 우승 1회 경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 오른쪽 중앙 패스 시도 좋습니다. 밀어준 패스인데요. 자, 자 위쪽 갑니다. 자, 중앙에 박영관. 자, 불차단. 자, 좋아요. 역습 기회입니다. 이승우 볼 잡고 들어옵니다. 자, 밀어준 패스. 아, 김정민 살짝 돌려 세워주고 네, 중앙으로 길게 볼 띄었습니다. 헤딩 떨어진 볼.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일단 이번 대회 한국이 초반에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0분은 넘어섰어요. 네. 초반에 앞선 경기 일단 좀 밀고 들어옵니다. 이상한에 돌파합니다. 자, 세 명 사이에서 자, 이승우 볼 잡았습니다. 그 정도에서 자, 밀고 들어옵니다. 이승우 슛! 아, 맞고 흘러간 볼! 네, 거둬냅니다. 아, 이승우 회심의 슈팅. 자, 이승우 선수 장기죠. 한쪽 방향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네. 자, 그렇죠. 이렇게 한쪽으로 수비수를 몰아놓고 반대편으로 슈팅. 자, 지금은 각도가 조금 아쉬웠지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철성 골키퍼가 일단 방향 파악에 들어갔어요. 몸을 날리면서 던져버린 김희성 피하면서 슈팅. 자, 이 어쨌거나 결승 무대에 올라온 만큼 말이죠. 네. 자, 질러준 패스입니다. 네, 좋아. 이승우 패스 밀고 들어옵니다. 자, 수비 앞에 두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자, 역습 전개 이승우. 엄청난 돌파 안에 바로 막힙니다. 자, 지금은 이제 카드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네. 보이는데요. 자, 일단 뭐 볼 흘려놓고 김희성 선수인데 약간 좀 고의성이 좀 보이죠? 네, 공이 완전히 빠진 상황에서 태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상민 올려주고요. 자, 스루 패스 좋아요. 막혔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네. 볼 끌어내는 나 이승우. 파울 히스. 지금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온 8번의 윤준영 선수가 뭐 이승우 선수 거의 전담 마크맨처럼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네. 자, 아마 이제 감독의 지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제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드필에서 짧게 볼 끌어들였습니다. 파울 개수가 북한이 6개, 대한민국 4개. 자, 이승우 볼 잡았습니다. 스루 잘 잡아줬어요. 자, 이 북한의 공격 공간을 활용한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네. 자, 이승우 아, 이승우 자, 이승우 돌파. 자, 수비는 뛰어넘고 들어옵니다. 이승우. 이승우 슛. 아, 골키퍼. 자, 이철성 골키퍼 막아내는군요. 자, 지금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공이 계속해서 네. 좀 치고 들어가는 네. 모습. 아, 네. 네. 자, 짧게 볼 처리합니다. 걷어내고요. 자, 돌아섭니다. 아, 네. 태클러 1차적으로 볼 막기. 자, 이승우. 자, 아, 밀었어요. 네. 자, 지금은 카드가 나와야 됩니다. 네. 육견 선수의 파울입니다. 옐로 카드. 자, 북한 선수들이 이승우 선수 공을 잡으면 고의성을 좀 실어서 반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공을 완전 등지고 따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뒤에서 팔꿈치로 들어오면서 달려들었고요. 마지막 이상헌. 자, 이승우에게 볼을 건네고요. 자, 이승우. 자, 수비 라인은 모두 포진됩니다.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연결. 자, 이승우 길게 볼 뽑았습니다. 측면으로 연결. 자, 박명수. 짧게 볼 찔러주고 중앙으로 연결. 다시 이승우 볼 잡았습니다. 이승우 밀고 들어옵니다. 자, 이승우 슈트. 아크 측면에서 오른쪽 빼주고. 자, 문제는 슛! 앞으로 세웁니다. 이상헌. 자, 밀고 들어오는데요. 자, 이상헌. 자, 이승우. 자, 옆으로 찔러준 패스. 자,
왼쪽한테 맞고 떨어진 볼. 중앙으로 갑니다. 자, 들어서면 돼요. 야, 네. 아. 자, 지금도 이승우 선수가 공을 잡을 때 뒤쪽에서 고의적으로 노리고 들어와서 뒷발로 찼거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공과 관계없는 발을 찼습니다. 자, 김희성 선수의 파울인데요. 자, 볼 대신에 발꿈치를 지금 밟았어요. 자, 볼은 앞장민 끌고 나옵니다. 그게 볼 찔러놓고 자, 이승우 자, 탄득 돌발. 자, 이승우 나옵니다. 오, 자, 지금은 네. 자, 정답. 네. 네, 단독 돌파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카드가 나오게 되면 빨간색이어야 그렇죠. 됩니다. 왜냐하면 1대1 기회였기 때문인데. 네. 자, 김희성. 아, 그런 옐로 카드를 네. 준비를 하고 있네요. 김희성의 파울. 이건 확실히 돌파가 되는 장면인데요. 아, 옐로 카드로 마무리를 짓네요. 지금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판정입니다. 네. 지금 완벽하게 1대1 기회였고, 뒤에서 손으로 완전히 잡아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당연히 레드카드가 나와야 될 상황인데 네. 자, 이게 자, 빠졌으면 바로 1대1이고 이승우 선수 능력이라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레드카드 상황인데요. 확실히 퇴장감입니다. 자, 지금은 뭐 선골 키퍼. 자, 이 뭐 직접 슈팅하기엔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네. 자, 이승우 달려들어갑니다. 자, 오른발 프리킥. 아, 네.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오른쪽으로 아, 네, 장결이 돌파합니다. 측면으로 네, 장결이. 자, 빠르게 밀고 들어오는데요. 자, 중앙 연결 이승우. 자, 밀고 들어옵니다. 이승우. 자, 중앙 연결. 자, 이선 침투 좋습니다. 왼쪽 밀고 들어옵니다. 이승우. 자, 찔총 패스 맞고 흘러나오는데요. 유주환. 박대일이요. 정면으로. 자, 이성헌. 자, 유주환. 아, 자, 밀고 들어옵니다. 공간인데요? 자, 박스 한쪽. 아, 이게 파울이 선언됩니다. 양 가운데 자, 이승우 아, 네. 내려주고 들어갑니다. 자, 이승우 네, 볼 잡았는데요. 자, 이승우가 볼만 잡으면 지금 파울이에요. 자, 뭐 볼만 잡으면 이제 거의 옷을 잡고 늘어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북한의 중앙으로 이상헌 잡아주고 찔러준 패스 자 중앙 열었습니다. 자 이승우 앞그 점에서 드랑 패스 네. 드랑 패스인데요. 다시 짧게 뒤로 돌려줍니다. 자 이승우 자 패스고 문정 자 그리고 들어가는 슛 다시 한번 자 오른발 들어주고 박상형 자 그리고 들어옵니다. 박상형 빼주고 이승우 자 제쳐놓고 자 밀었습니다. 자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최전방 보면서 길게 볼 찍었습니다. 네. 자, 공수볼. 자, 헤딩. 네, 자, 지금은 뭐 그냥 바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네, 빠르게 갑니다. 이영경. 떨어뜨리고 떨어진 볼. 이승우입니다. 자, 밀고 들어옵니다. 이승우. 자, 한쪽 다시. 네, 자, 이상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영경 헤딩 맞고. 자, 좋죠. 이승우. 네. 자, 또는 볼. 많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센터서클에서 앞쪽으로 볼 침투 시도합니다. 이승우. 자, 박상 쪽에. 자, 박명수의 패스 길게 갑니다. 헤드로 볼 끊어놓는데요. 자, 이상헌. 이승우. 자, 지금 마음이 다급하다 보니까. 아, 자, 볼 끊어냈습니다. 네, 자, 중앙으로 연결. 자, 조심히 밀고 올라와야죠. 자, 이승우 밀고 들어옵니다. 자, 전면 돌파. 자, 뭐, 한국 선수들 굉장히 잘 싸워줬고. 이번 대회 전반적으로 이승우 선수의 어떤 등장에 대해서도 좀 기뻐할 일일 수도 있겠는데 돌았습니다. 왼쪽 자 밀고 나오는데요. 자 측면으로 정창범 자 손을 좀 썼는데 자 지금은 아. 윤서훈 선수가 좀 어깨가 먼저 들어온 것으로 보였거든요. 네. 정창범과 윤서훈 선수의 불다툼 나이 아, 오히려 정창범 선수의 파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은 정당한 몸싸움 어깨가 먼저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네. 오히려 이제 좀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손으로 좀 가격을 했거든요. 자 심판이 좀 보이지 않는 각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북한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이라크의 카심 사라이 주.